안녕하세요. 하루 두끼 생채식의 기적의 저자 한경숙입니다. 2년 전 생채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채식을 주제로 책을 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중단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채식으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생채식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저에게 나타난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 생채식 힐링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생채식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쓴 저자신데 처음에는 이제 건강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생채식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 하셨다고. 왜 그러셨나요? 네. 사실 저는 올바른 식습관은 소식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소식을 이제 제가 실천을 하면서 소식은 네. 근데 건강과는 별개로 생각했고 네. 대신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채식 하면은 다이어트 된다. 네네. 이 말 때문에 이제 네. 하신 거예요. 네. 네, 거기에 관심이 가가지고. 근데 소식만 했을 때도 약간 뭐 소식도 약간 우리가 소식해야 장수한다든지 뭐 소식을 하면 건강한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소식만 가지고는 그게 좀 잘 안 되셨나요? 네네. 소식을 했는데도 네. 항상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고. 네. 했는데 이제 그리고 맛이 있어 조금만 더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더 밥을 제가 밥을 네. 사실 잘 안 좋아하는데 밥을 네. 깨작거리게 되고요. 네네. 위장이 좋지 않아서 소화하는데 더 이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 갖고 오는 건강이 좀 안 돼서 네.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하고 생채식이군요. 네네. 속이 편하지 않으니까 네. 이제 사람이 예민하게 되고 네네. 성격도 까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염 증상도 저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소식을 하셨을 때랑 생채식을 하셨을 때랑 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이제 불에 익히지 않는 현미, 채소, 과일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네네. 소식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속이 너무 편안했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이제 엄청 맑아졌고 네네. 몸도 가볍고 피곤함도 훨씬 덜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현미 같은 거 생채식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네. 이제 보통 이제 밥을 지으면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에 밥을 짓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생현미를 먹는 거죠? 네네네네. 그 생현미를 뭐 물에 불려서 먹나요? 그냥 먹나요? 처음에는 이제 네. 물에 불리는 것보다 생쌀로 그냥 네. 먹었는데 이제 네네. 많이 불편해가지고요. 네. 처음에 한 방법은 네. 처음에 생쌀로 먹었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방앗간에 네. 갈아가지고 가루로 먹었는데 가루로요? 네. 근데 맛이 없어가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네. 네. 한번 그냥 그대로 이제 섭취를 했는데 그게 네. 제일 맛이 좋고 섭취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생현미를 그냥 물로 한번 씻어가지고 네. 그걸 그냥 먹는 건데 분리 네. 따로 불리지 않고. 따로 불리지는 않고요. 그냥 그대로 물만 따라내면 네. 한 시간 정도 되면 그냥 네. 어느 정도 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드시는 거예요? 양을? 양은 한 네. 100g 정도 먹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컵 정도 되거든요. 3분의 2컵? 네네. 그 정도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사실 밥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네. 탄수화물을 네. 잘 못 먹겠더라고요. 과일은 많이 먹겠는데 그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짓는 밥을 드셨을 때보다는 생현미를 드셨을 때가 훨씬 더 그래도 먹기는 좋으셨나요? 이제 씹는 과정은 어느 정도 했기 네. 때문에 네. 예, 먹으면서 그냥 밥 화식보다 훨씬 좀 낫더라고요. 화식은 이제 불을 이용한 음식을 말씀하신 네. 거죠? 네. 불에 익힌 음식. 네. 근데 이제 작가님만 이 생채식을 하신 게 아니고 네네. 따님분도 생채식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생채식을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따님은? 이제 딸은 그러니까 네. 1년 전에 이제 네. 딸이 방학이라서 이제 집에 왔었는데 네네. 갑자기 네. 배가 아프다고 네. 왼쪽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약을 찾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소화제를 먼저 줬죠. 네네네. 소화제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네. 똑같다고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가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병원에서 똑같이 이제 소화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낫지를 안 해가지고 네. 산부인과에 이제 진료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네. 초음파를 했는데 네. 자궁 내막증이라고 혹이 너무 크다고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궁 내막증 수술을 하고 네. 또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재발이 됐어요. 수술했는데 네, 그게 재발률이 네. 굉장히 높다 하더라고요. 재발이 돼가지고 네.
다시 또 수술을 또 한 번 했는데 또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체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엄마가 하는 것 그대로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 한 끼씩 이제 하루 생체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끼 생체식이란 거는 이제 새끼 중 한 끼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새끼 중 한 끼만 이제 생체식. 과일, 채소, 현미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걸 먹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데 아침이 좀 편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끼는 이제 조금 안 먹고 애가 이제 늦잠을 자니까 이제 점심 때 그걸 먹더라고요. 점심 때 생체식을 먹어요? 네. 하루 두 끼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 살도 빠지고 얼굴에 여드름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고 약도 이제 끊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혹이 사라진 건가요?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작아졌어요. 작아진 거예요?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따님분은 그 생체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어려움은 없었나요? 보통 육식 같은 거, 가공식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도 이제 절실하잖아요. 절실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인식을 하고 밀가루 음식부터 이제 자제를 하더라고요. 밀가루 음식이 이제 짬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부터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햄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안 먹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저기 원룸에 있는데요. 그 냉장고 안에 이제 반찬 대신 과일하고 채소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그걸 먹으면서 자기가 직접 이제 건강을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따님은 이제 하루에 두 끼 중 한 끼를 생체식 하는 건가요, 지금? 네, 두 끼 중 한 끼. 한 끼는 일반식을 먹고. 먹는데 이제 고기는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저도 그 생체식 해봤거든요. 근데 그 현미를 먹는다는 게 뭐 그냥 되게 딱딱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입 사이사이에 좀 뭐 끼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먹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화식으로 하는 그 밥은 되게 좀 씹어주면은 물컹물컹 한 번에 딱 깔끔하게 넘어가는데 현미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 때문에 사실은 또 맛도 그렇게 사실 없고 맛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래 씹고 나면은 그게 우유 드셔보셨죠? 우유 맛이 나면서 굉장히 고소해요. 그렇게 많이 씹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 생체식을 하면서 제가 엄청 많이 씹거든요. 하니까 이의 치석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맛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많이 씹는 몇 번 정도 씹는 거겠나요? 그거는 모르고 이제 그 몇 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세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알맹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죽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맛이 고소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생체식을 도시락을 싸가시는 건가요? 냉장고 안에 이제 사다 놓고 직장 내 냉장고에 그럼 거기서 종이컵 계량해서 3분의 2만큼 그거는 쉬워요. 그리고 요즘 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제 안 보잖아요. 씹는 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실제로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 생체식을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좀 경험적으로 뭐가 있으신 건가요? 뇌졸중 환자들이 보통 그 사람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 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하고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불규칙한 식생활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탁한 혈액이 흐르고 거기에서 이제 혈관에 때가 끼고 그걸 막혀버리면 막혀버리면 뇌졸중이 오거든요. 뇌졸중 환자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습관은 이제 바로 혈관이 깨끗한 음식을 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음식이 바로 생체식입니다. 작가님도 이제 건강검진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피검사하면 다 정상이 깨끗하게 나오나요? 전혀 지금 제가 50이 넘는데요. 혈관은 깨끗하고 전혀 고지혈증, 혈압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이게 그 생체식을 하면은 피가 좀 맑아지긴 하나 봐요.
많이 맑아지죠. 네. 그럼 이제 자연식을 먹기 때문에 자연이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뇌졸중 환자분들도 실제 이렇게 생채식을 하신 분들 중에서 좀 그 지표적으로 개선의 효과가 나오시는 분이나 처음에는 이제 그 제가 얘기하는 대로 먹었는데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변비가 이제 꽉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 조금씩 이제 드시다 보니까 아 속이 편하다 좋다 그런 소리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병원에서 식사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안 먹고 생채식 할 수 있나요? 병원이 아니라 아 내원하시는 분. 보건소에 아 보건소 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재활 위주로 네. 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은 그럼 지금 하루에 뭐 두 끼 드시나요? 세 끼 드시나요? 생채식을요? 아니요, 그 총. 어, 총 세 끼 먹고 있어요. 세 끼 먹는데 네네. 하루 아침 점심 생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 책에서도 이제 삼시세끼를 꼭 먹을 필요는 없다고 네네. 하셔가지고 이제 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고 질병이 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많은 음식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를 이제 더디게 하고 네네. 독소도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고 몸이 항상 피곤하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중에 꼭 그렇게 세 끼를 먹을 필요는 없고 세 끼 중에 한 끼만 굶어도 공복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면 속이 편한 상태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세 끼를 먹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점심, 저녁은 그냥 일반식을 먹고 아침을 굶는 것과 아침에 생채식 먹는 거.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요? 아침을 생채식을 드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생채식을 왜 먹냐면 그걸 먹음으로써 몸 안에 독소가 빠지거든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사람이 기능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굶는 것보다 그 생채식을 먹는 게 먹는 게 훨씬 그 몸 안에 정화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작가님 진짜 겪으신 생채식 효능 뭐가 있으세요? 생채식 효능이요? 저 굉장히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비염이 엄청 심했거든요. 콧물 재채기 두통까지 그 비염이 시작되면 아침부터 밤에까지 잘 때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콧물이 흐르니까 닦잖아요. 코가 흐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고질병이든 이제 질병이 생채식을 먹고 나서 어느 순간 안 나더라고요. 저도 몰랐고 사실 시어머니가 너 요즘 코가 괜찮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밤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멈췄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생채식의 효과구나. 다른 제가 뭐 약을 먹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생채식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몇 개월 정도 생채식 하시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1년 조금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1년 정도 해야 되는군요. 아니요. 효과 빠른 사람들은 더 빨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처음부터 이제 생채식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3끼 중에 2끼를 생채식 하시는 거고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점점 늘려나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한 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끼. 그럼 아침, 점심, 저녁식 어떤 거를? 아침을. 아, 아침에 생채식 먹고 점심, 저녁은 그냥 일반식을 먹고. 제가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면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에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채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이제 그 아침에 한 끼를 생채식 먹다가 언제부터 늘려나가신 거예요? 이제 이틀째부터 했어요, 제가. 아, 이틀째부터 두 끼씩 먹은 거예요? 이틀 첫날 한 끼 하다가 이틀째부터 이제 두 끼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맛있으니까. 왜 맛있냐면 먹고 속이 편하니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 딱 되니까 과일하고 채소가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반식을 먹었거든요. 일반식을 먹었는데
속이 너무 불편하니까 다시 이제 생채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생채식 그 생현미 드실 때 네. 주로 어떤 거랑 같이 드세요? 생현미 혼자 그냥 그대로. 현미만 드세요? 네. 다른 반찬 이런 거 안 드시고요? 아니요, 전혀. 아, 현미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현미, 네. 과일 그대로, 네. 채소 그대로. 그럼 과일하고 채소는 주로 어떤 걸 드시는 거예요? 과일은 이제 사과, 네. 배, 네. 제철 과일 나오는 거 그런 네. 거 이제 두세 가지 이렇게 하고 네. 또 채소는 네. 케일, 상추, 아,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있죠. 그 잎채소를 주로 예, 드시는군요. 잎채소로, 아. 뿌리채소 말고.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생현미는 뭐 밥의 개념이니까 먹는다고 치고 좀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그러니까 뭐 야채나 채소나 네. 이런 거 좀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아, 같이. 네. 보통 토마토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 먹는데 그렇게 안 달아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사과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설탕에 탄 느낌이랄까? 네, 네. 맛이 있고요. 또 그 잎채소랑 네네. 과일이랑 같이 이제 싸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네. 조금 밋밋하다 싶으면 네. 견과류. 견과류? 네, 그것도 오. 생으로 드셔야 돼요. 아, 생. 뭐 구운 거 말고요? 생, 아니요. 아, 네. 네, 생으로 드셔야 돼요. 생 땅콩, 네. 뭐 생 아몬드, 생 캐슈넛 같은 거, 호두 같은 거. 네네네. 너무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네.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견과류를 네. 또 많이 먹었거든요. 네네네. 먹었는데 인바디를 했는데 이게 과지방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아, 예, 지방이 좀 네. 있죠. 예. 아, 이게 견과류 때문에 그렇구나 바로. 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10개 이내로 줄였거든요. 네네. 줄였는데 딱 정상으로 나왔어요. 야, 그 바로 효과가 있어 몸에.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견과류는 지금 항상 이제 같이 드시는 거 아니면 그냥 견과류 먹고 싶을 때 잠깐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같이 먹고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식단의 근데, 개념으로 약간 예, 예. 같이 먹고 있고 개수만 이제 작게 예, 너무 많이 안 먹고 예. 작가님 저는 이제 처음부터 원래 이런 뭐 자연식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책 보니까 이제 과자와 초콜릿을 좋아하셨다고. 네, 엄청 예. 좋아했어요. 그럼 일단 지금은 그건 전혀 안 드세요? 아니면 어느 조금 드세요? 전혀 안, 안 드세요? 먹어요. 네. 뭐 어떻게 끊으셨어요? 이게 네. 생지식을 한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네네. 하니까 하고 과자를 먹었거든요. 네네네. 한번 먹어봤는데 네네. 이게 너무 달고 맛이 너무 강하고 입안에 넣었는데 기름이 꽉 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자연히 이제 그 과자하고 초콜릿은 멀어지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뭐 맛이 없게 느껴지거나 또 이제 몸이 좀 불편해지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군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입안부터 불편해요. 아, 가공식품들이. 예, 예, 예. 왠지 기름이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 식단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못하시는 게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네. 일단은 뭐 나만 이렇게 생채식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생채식을 처음 이제 하신다고 했을 때 일단 모습이 다른 분들, 뭐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은 이제 밥 공기가 다 차 있는 거고 본인은 생현미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 반응이 어땠어요? 남편은 네. 그 건강 걱정부터 했어요. 저걸 네. 먹고 네. 어떻게 기운을 내고 그 영양적으로 먹어야 저게 뭐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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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나게 네. 반대를 많이 네, 했고요. 그쵸. 애들은 이제 같이 먹다가 네.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네. 엄마 이상하다고 네.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금은 반대를 안 하시나요? 지금은 전혀 왜 그러냐면 네, 네, 네. 제가 이제 비염도 낫고 네. 몸도 더 건강해지고 네. 활기차고 사실 뱃살도 있는데 뱃살이 네. 빠지고 하니까 전혀 반대 안 하고요. 네. 같이 이제 남편도 네. 딸도 같이 이제 한 끼씩만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남편분도 같이 생채식 하고 계신 거예요? 남편도 뱃살이 네. 빠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냥 밥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일부러 뭐 줄이는 게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냥 생채식을 바꿨다는 것만으로 하루 한 끼만 먹는데도 뱃살이 빠졌어요. 두 끼는 일반식을 드시고 네네네. 와,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세 끼를 드시다가 이제 생채식 지금 두 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뭐 생채식 두 끼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두 끼 하면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누가 뭐 우리 집 찾아왔다거나 뭐 남의 집 방문했다거나. 아, 그럴 때는 저는 융통성 있게 네. 그때는 같이 동참하고 네. 맛있게 잘 먹어요. 오. 그냥 많이 먹지는 않는데 네네네. 나는 뭐 생채식을 한다 하면서 네.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어울리고 저녁 자리 저녁 모임 자리도 같이 하고 네, 같이 먹고 있습니다. 네, 일반식을 하고 있어요. 오. 그 이제 싱크대 하수구에서 그 네. 그 생현미의 강인한 생명력을 발견하셨다고. 네네네.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는 이제 네. 제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직장에서 이제 현미를 이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싱크대를 청소를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싹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싹인지 네네. 딱 봤는데 이게 네. 현미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네. 아,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네. 아, 내가 먹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걸 아.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걸 내가 먹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이렇게 희열이 느껴지면서요. 그쵸, 그쵸. 네, 네. 제 세포가 네.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하셨을 때예요? 생채식 한지 네, 한 6개월? 6개월 정도? 네. 그럼 그때 더 이제 확신을 가지셨겠네요. 네, 예, 예, 예. 이게 맞구나. 네,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미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일단은 뭐 가장 그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일단 한번 씻어서 먹는 게 있을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불려서 먹는 게 있을 네네. 것 같고 또 아까 말했던 가루를 대는 네, 방법. 가루 네, 방앗간에 가서 이제 갈아가지고도 네. 먹고요. 각자의 뭔가 장단점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네. 이제 갈아서 먹는 거, 네. 갈아서 먹는 거랑 네. 그리고 물에 한 몇 시간 동안 불리는 거는 네네. 맛이 없어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못 먹겠고요. 네네. 그리고 딱딱한 그냥 생현미는 네. 사실 이하고 턱이 너무 아파갖고 못 먹고 네. 한번 이제 헹궈낸 거 네.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헹궈냈다가 바로 먹는 거죠, 이거는? 한 시간, 두 시간 불리면, 네. 그냥 놔두면요, 그냥 네. 입안에 넣으면 되게 부드럽게, 거부감 없이 이제 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린다는 생각 없이 한번 네. 그냥 씻어놓은 현미를 이제 한 시간 넣으면, 정도 놔두면은 이제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나도 한번 해볼게. 이거는, 이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네네. 이걸 지속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좀 지속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사람은 오래된 식습관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이제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한 끼는 자유롭게 일반식을 즐기고 네. 서서 이제 식습관을 바꿔 나가니까 네. 스트레스 없이 이제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 계속 이제 이 생채식 생현미가 맛있다 맛있다 하시는데 네. 그 맛있음의 포인트가 어디예요? 아, 저는 먹어본 사람으로서 네네.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래 씹어야 돼요. 오래 씹으면 이제 뭐가 어떤 오래 맛이? 오래 씹으면 이제 네. 침하고 이제 섞이면서 이게 네. 소화 액하고 네네. 같이 섞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좋은 효소도 많이 나오고 네. 이게 질병 치료하는 건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맛을 이제 넘기기 전에 네네. 이렇게 맛을 딱 보면 네. 그게 굉장히 고소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고소한 맛? 네. 처음에는 사실 못 느끼는데 왜냐하면 네. 내 몸이 아직 정화된 상태가 아니라서 이게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네.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네. 아 이게 참 맛이 나는구나 현미의 참 맛이 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게 맛이 있을 거예요. 그 맛을 작가님은 이틀 만에 느끼신 거고 그죠? 아니요. 현미는 네.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요? 네. 과일 맛은 괜찮은데 네. 현미는 사실 힘들었어요. 현미를 중간에 이제 안 먹다가 네. 안 먹으니까 어려워가지고 안 먹었었는데 네. 변비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네, 네, 네. 네. 변비가 오더라고요. 생채식을 하는데요? 생채식을 하는데 네. 이제 현미도 같이 먹어줘야 이제 변비도 해결이 되는데 현미를 이제 당분간 맛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네네. 맛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끊었거든요. 네. 끊었는데 이제 변비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탄수화물은 그래도 먹어줘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익히지 않고 생현미로 이제 네. 먹어주면 이제 더 좋은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생채식을 이제 하기로 하면은 이걸 하루 그러니까 하루에 뭐 3끼든 2끼든 내가 먹는 모든 식단을 생채식에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 책에서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네.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다. 네네. 이건 이제 뭐 일반식으로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이거는? 이게 네.
한 끼를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먹게 되면 스트레스부터 받잖아요. 그쵸, 내가 그쵸.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걸 어떻게 먹지? 그쵸, 그쵸.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하루 세 끼 중에 네. 한 끼를 일반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네. 자유롭게 이제 스트레스 없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먹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두 끼는 네. 두 끼를 생체식을 하잖아요. 네, 네. 생체식을 하면 두 끼가 이제 내 몸을 이미 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한 끼가 이제 그걸 그 독소를 이제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네. 그리고 생체식 두 끼를 하다 보면 일반식은 자연이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특히 고기 이런 종류 있죠. 네네네. 그런 게 사실 덜 당기고. 아. 네. 그러니까 입맛이 자연스럽게 변해가지고 네, 점점 이제 안 먹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나쁜 음식이 이렇게 안 땡기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은 그 일반식 일식 하시잖아요. 네. 그때는 주로 뭘 드세요? 나물 종류. 고기도 한 번씩 먹어요. 애들 먹을 때 네네. 이제 같이 먹고. 근데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밥도 어쨌거나 뭐 지은 밥을 드시나요? 밥은 잘 안 먹어요. 밥 원래부터 싫어하신다고 하셨고. 네, 원래 싫어해서 밥은 잘 안 먹고요. 뭐 옥수수 있으면 옥수 같은 거 먹고. 그럼 나물은 이제 한번 데치니까 이제 생체식을 안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일반식으로 표현하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네. 아 거의 이제 생체식에 네.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 모임이 네. 있으면은 그쵸. 사실 거기에는 이제 뭐 보통 육류, 그쵸, 육류 고기 종류잖아요. 네. 거기서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생선 같은 거, 회 같은 거는 어떠신가요? 회는 좋아해요. 그 생체식이죠. 회는 생체식이죠, 그죠? 근데 그게 생체식. 네. 생식. 네, 그, 네, 채식은 아니고 네, 생식. 생식이죠. 네. 네, 그거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네. 그 이제 오래 씹을수록 독소가 사라진다고.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요즘 음식들은 보통 네. 음식을 대충 씹고 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예전과 다르게 이제 가공식품이 많아지면서 네.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제 오래 씹지 않고 넘겨버리면 네.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부패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독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 음식들은 거칠기 때문에 네. 자연이 오래 씹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씹으면 이제 침에서 나오는 이제 소화액이 네.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화를 돕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소가 없어지고 네. 몸이 가볍고 이제 피로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푸드 디톡스인가요? 네, 그렇죠. 로푸드 디톡스라는 게 결국에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음식을 이제 섭취함으로써 몸 안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작용. 네네. 이걸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그거를 이제 생현미로 네. 주로 하시는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뭐 내가 뭐 살이 빠졌다 뭐 이런 거 말고 약간 이 생체식을 하면서 그 일어난 삶의 변화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책인데요. 네. 책을 이제 이번에 하면서 네. 보통 새벽으로 이제 글을 썼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저녁에 밤늦게까지 네. 책을 써도 네. 전혀 피곤하거나 머리가 막 이렇게 아프거나 그런 거 없이 필요한 것도 없이 네네네. 밤늦게까지 해도 전혀 네. 안 피곤하고 그렇다고 이제 아침 늦게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써도 전혀 아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머리가 되게 맑아진 것 같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네.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제 조금 까칠한 면도 까칠해 보이죠? 아니요. 네. 나도 이제 네. 까칠하고 했는데 되게 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됐더라고요. 네네. 모든 게 이제 용서가 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호흡도 네. 내가 느끼지도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흡도 되게 편안했어요.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생체식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거의 2년. 2년 됐죠. 6월 20일. 이제 거의 2년, 딱 2년 됐네요. 네, 거의 예. 딱 6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지금 6월 이제 네네, 거의 6월이니까 네네, 네네. 예, 거의 딱 2년 되신 건데 네네. 혹시 뭐 지금까지 이제 2년 동안 이제 생체식 해오시면서 아직까지 불편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생체식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생현미 먹는 거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도 많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데 네. 네. 아직까지는 그게 저한테는 아직 조금은 버겁습니다. 아. 네. 작가님이 원래 근데 밥을 싫어하셔가지고 네, 네. 원래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네. 네. 어릴 때는 많이 먹었는데 네. 살찔까봐 그런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상해 탄수화물을 안 먹히더라고요.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생체식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체식은 말 그대로 생이잖아요. 네. 우리가 익힌 음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예, 나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음식이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히지 않는 음식을 이제 먹는다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나와는 동떨어진 음식이라는 편견이 먼저일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익히지 않는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이 네. 받아들이기 이제 쉽지 않죠. 그죠. 저 역시 이제 2년 전 생체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네. 생소했고, 네네. 가족의 시선을 이제 이겨내기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도전해 볼 만하다. 뭐 생각하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체식이 좀 불편한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몸이 굉장히 냉한 체질이라서 네네네. 겨울을 이제 지내야 되는데 네네. 겨울에 이제 생체식을 할 때 네. 굉장히 차가웠어요. 아 네. 익히지 않았으니까. 네. 네. 먹으면 추워가지고 추워서 이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옷을 이제 좀 따뜻하게 입고 네. 따뜻한 난로 옆에서 이제. 네. 일부러 이렇게 먹으면 네.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래도 제 의지 하루 두 끼는 꼭 이제 실천한다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꼭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추워도 먹었습니다. 네, 추워도 먹었는데 현미를 조금 더 많이 먹으면 네네. 열이 조금은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게 탄수화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현미를 씻을 때 따뜻한 물로 씻는 거죠? 아니요, 그냥 찬물로 씻는 거예요. 네, 정수물. 그래서 더 약간 그래서 더 약간 차가웠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래서 이제 질병의 마지막 해결책이 결국 자연이다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보면 이제 질병은 본인 스스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넘치는 이제 식습관, 네네네. 이제 불규칙한 뭐 네. 이렇게. 뭐 생활 습관 네. 다 욕심을 부린 결과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제 자연을 한번 둘러보니까 네네. 자연이 주는 혜택이 저희들이 인간이 우리는 특권이거든요. 네네. 그걸 자연 그대로 이제 음식을 먹고 네. 가공되지 않는 걸 먹고 섭취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 이제 질병은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연이 만든 이제 그대로의 먹거리에다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효소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질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생체식, 그러니까 자연에 가장 가까운 음식인 네. 생체식을 먹으면은 네. 이제 우리의 질병도 많이 낫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이제 책 말미에 생체식을 알게 된 것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효과를 보셨기 때문이죠? 네네네네. 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이제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네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네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네네.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네네. 불편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제가 뭐 계속 약을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한 번씩 이제 피곤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네네. 해서 이제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네네. 이제 생체식을 하고 나서는 네네. 완전히 느낌 자체가 틀리니까 네네. 그거 하나만 바꿨는데 네네. 속이 편하고 먹으면서 이제 행복감도 느끼고 그리고 뭐 심각하게 뭐 제 불편한 증상이 네네. 이제 아 이게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네네.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 그것도 눈에 보일 만큼 네. 표가 날 만큼 네네. 이제 그게 이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네. 생체식은 완전 상상을 깨는 음식이었어요. 질병도 치유되고 네. 그토록 이제 빠지지 않던 뱃살까지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보통 얼굴 살이 빠지거든요. 그쵸, 그쵸. 빠질 때는 안 빠지고. 네네. 근데 이게 생체식을 하다 보면 얼굴 살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뱃살. 아. 뱃살만, 뱃살 위주로만. 약간 네. 지방이 그것만, 빠지는 거구나, 약간. 응,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독소가 빠진다는 거거든요. 오. 독소가 빠지면 네. 자기 몸 안에 이제 몸이 정화되고 있다는 거 아. 그런 증거거든요. 아주 추천할 만한. 네. 그럼 이제 얼마 정도 해야 그 효과를 좀 느낄 수 있을까? 몸무게가 빠진 걸 좀. 뭐 그런데 저, 이제 네. 간헐을 하시지 말고 네. 하시다 보면 자기가 좋으면 하루 두 끼, 세 끼, 세 끼까지도 먹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말고 몸에 좋으니까. 네. 네. 그럼 작가님 약간 그 커피 같은 것도 커피요? 네, 네 커피도 한 잔씩 마시는데 그런 건 상관없군요. 처음에 이제 네. 커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네네. 한 잔씩은 괜찮다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한 잔씩 먹는데 네. 처음에 커피를 먹었는데 네. 단백질 냄새? 네. 그게 구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구운 거죠. 네, 그게 단백질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아~ 굉장히 후각도 되게 예민해지고 입맛도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맛을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게 돼요. 아~ 그러니까 커피는 한 번씩 먹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그러니까 이게 생체식을 한다고 해서 뭐 아주 엄격하게 식생활을 뭐 제한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루 한 끼 정도를 네네. 생현미와 네. 생야채들을 먹는다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질병이 치유가 되고 네. 제 몸이 이제 네. 그대로 이제 표가 나니까 그렇죠. 독소도 네. 빠지고 네. 살도 네. 빠지고 안 할 네.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최근에 좀 느끼신 뭐 생체식 효과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평소에 손가락 관절하고 손목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몇 년 전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류마티스 수치가 조금 높더라고요. 저녁마다 남편이 이제 맨날 너무 힘드니까 주물러 달라고 하면 그때는 네. 아프기도 하지만 엄청 시원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남편한테 네. 이렇게 주물러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 전 채 2주 안 됐네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네. 거기서 류마티스 수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네, 저도 최근에 안 느낌이라서 생체식은 류마티스에도 아주 효능이 있다고 제가 감히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강의 개선이 다 되는 거네요. 네,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실 싶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장담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안 되잖아요. 평소에 이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생체식으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 책에 담았거든요. 네. 알게 모르게 질병에 노출되어 힘든 이들에게 자연이 주는 음식이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살리는지 네. 저처럼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은 몸이 먼저 네. 무너지고 그 다음은 정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